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는 1996년에 개설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간호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능력과 인성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과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는 세부 영역은 기초간호과학, 기본, 성인, 아동, 노인, 모성, 정신, 지역사회 간호학 등이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주로 교양 교과목과 기초 간호, 기본 간호 과목을 공부하고 3, 4학년 때부터는 이론 교과목과 임상 간호 실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기초를 다지는 수업을 듣고 전공 수업을 배우니 책에서 나오는 지식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진 수업이지만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내용에 비해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륜이 묻어나는 경험들을 들을 수 있어 수업 이외에도 병원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학년부터 국가고시와 임상 간호를 위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진짜 병실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실습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습 시간이 재미있고 간호사에 대한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생각에 더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 장학금 수의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서울의 870여 병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인 건국대학교 서울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지역사회보건소와 학교, 산업장, 정신보건센터 등 우수하고 다양한 실습기관에서 폭넓은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신의회봉사, 미국 단기 연수, 해외 문화 탐방 등을 통해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하여 러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선배들의 경험, 노하우들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미숙아 육아교실에서 봉사하는 도담도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어르신을 사랑하는 모임, 정신보건센터의 아동들과 1대1 멘토링을 하는 정신간호 봉사를 하는 위드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국대학교 간호학과는 봉사를 통해 서로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로 건국대학교 서울병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대형종합병원에 병원 간호사를 취업하고 그 외에도 보건교사, 보건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간호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휴먼 서비스 직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돌보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간호하는 멋진 전문 직업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신체와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을 간호학과에 적합한 인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건강한 신체를 갖추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멋진 꿈을 꾸는 학생 여러분,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간호학과에 도전하세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지원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실을 얻고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간호학과에서 꼭 좋은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